이런 물건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참 편할 텐데 하는 상상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발명가들도 이 세상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마법천자문 속 발명왕 캐릭터들, 대륙 최고의 발명왕은 누구일까요? 후보 3명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늘나라 장수와 선녀 사이에서 태어난 미연이는 어릴 적부터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장난기가 넘쳤기 때문인지 남을 골탕 먹이려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경공과 함께 처음으로 세상에 이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죠. 바로 글씨를 지울 수 있는 붓이었습니다. 훗날 미연이는 마정석 비석을 설계하는 천재 발명가로 성장하는데요. 미연인이 힘들게 만든 비석 덕분에 108요괴를 봉인할 수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오곡도사들이 부서진 비석을 복구하려 하지만 너무 복잡한 설계도였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워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보면 천재 발명가가 정말 맞는 것 같죠? 미연인이 발명품 설계에 특화되어 있다면 경공은 물건을 실제로 제작하는 데 재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대자연 재생계획의 핵심 한자들이 들어간 마법천자패 또한 미연인이 설계, 경공이 제작을 담당하였죠. 어릴 적부터 미연인과 서로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면서 발명품을 함께 만들어내었는데요. 하지만 훗날에 마정석 증폭기라는 무시무시한 발명품은 경공 혼자 만들어냅니다. 경공이 몇날 며칠이고 집에만 틀어박혀 만든 이 발명품, 이 증폭기를 질투마녀와 서생원이 가져가서 마법장벽을 부수는 데 사용하죠. 또한 장벽 안에 있던 오염된 기운을 퍼뜨리게 해 사람들을 악마병사로 만들었습니다. 경공의 뛰어난 재능을 악용한 질투마녀와 서생원은 다시 봐도 정말 나쁘네요. 발명에 매진해서 지칠 법도한 경공은 세탁이라는 한자 마법을 보고는 곧바로 세탁기를 떠올리는데요. 경공도 정말 본투비 발명왕인가 봅니다. 암흑계 유일무이한 발명왕은 고양박사죠. 나비 넥타이가 트레이드마크인 고양박사는 얼핏 귀여워 보이는 캐릭터이지만 공포스러운 무기들을 거침없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26권에서는 마정석 폭탄을 완성하여 풍요의 대륙을 완전히 박살내려 하였죠. 전부 만들고 나서야 이 무기가 왜 쓰이는지 묻는 고양박사. 정말 발명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캐릭터인 것 같네요. 그 이후에도 고문머신, 암흑구슬, 그리고 암흑터빈까지 위험한 발명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고양박사. 고양박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두 두려워하던 찰나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죠. 상관을 잘 만났으면 희대의 천재 발명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천 속 발명왕 후보 3명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발명왕 한 명은 누구인가요?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마덕에서 또 만나요. 안녕.